틱톡에서만 저를 만나던 구독자 여러분, 이해라 개인전에서 직접 만나요.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저기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고민이 뭔가요? 이제 4, 5월 달에 이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관련된 손님들이 이제 50% 손실 나시는 고객들도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그게 잘못돼서 저한테 불똥이 튈까도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은퇴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죄인 마음이 좀 드는 부분도 있고, 또 회사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던 것들이 잘 안 되고 좀 답답한 형국이라서 좀 마음이 좀 무거워요. 좋아, 오케이. 고객이 손실이 얼마나 나? 50% 났나? 네. 그때 홍콩 H지수가 한 8,600 정도에 들어갔는데 지금 5,00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내가 고객이야. 우리 아기는 직장에서 뭐라고 불려요? 부장님. 네. 내가 고객이야. 부장님, 어떡해. 이거 반토막 났어. 이거 어떡할 거야? 죄송해요, 고객님. 책임져, 책임져. 부장님이 책임져. 이거 어떡해. 우리 남편 이거 퇴직금이야. 책임져. 부장님 책임져 주세요. 고객님께서. 책임져. 말씀드렸는데, 고객님이 선택하셨는데, 죄송합니다.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익을 보셨다고 다시 가입했는데 너무 죄송해요. 책임져. 죄송합니다. 책임져. 죄송합니다. 고객님. 책임져. 죄송합니다. 책임져. 죄송합니다. 자, 내가 책임져 할 때 어떤 마음을 나와요? 거부하고 싶은데 좀 거부는 하고 싶어요. 너무 두렵기만 해. 이 책임지란 말을 두렵다고 하면서 이해를 안 해줘. 내가 버렸다? 책임지라는 마음을, 책임진다는 마음도 그렇고, 책임져 하는 마음을 이해 안 해주면 책임진다는 마음도 이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 책임을 안 져줬다고 생각해서 원망 올라올 때 있었습니까? 엄마나 아빠한테. 대부분 제가 책임을 져야 됐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별로 못 했는데, 부모님이 거의 책임을 못 졌지. 못 졌죠. 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어릴 때 부모가 책임 져줘야 돼, 안 져줘야 돼? 져줘야 돼. 그러니까 애기 마음속에는 부모한테 원망하고 책임져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은 나쁘다고 다 버린 거야.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자, 책임져. 나한테 책임져. 엄마예요, 엄마.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 저, 여기 책임지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까? 책임지라는 마음이? 남편한테는 썼어? 아니요, 제가 책임졌죠. 봐봐, 책임져. 이걸 써야지. 누가 책임져 줄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그걸 못 쓰네.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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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책임져 주세요. 싫어. 책임져 주세요. 싫어. 책임져 주세요. 싫어. 책임 좀 져 주세요. 싫어. 책임 좀 져 주세요. 책임 좀 져 주세요. 싫어. 책임 좀 져 주세요. 책임 좀 져주세요. 지금 말이 책임 져달라는 말로 들려? 본인 귀에? 저는 이렇게 들려. 제가 책임질게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제가 책임져야죠. 그럼요. 어떡하지? 이야기? 인생의 짐을 다 자기가 져야 돼. 그래서 이런 일 종종 있지 않았어? 뭔가 안 되는 걸 보면 다 내 책임 같고 막. 내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그런 일들이 좀 있었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책임져야 될 걸 제가 책임진 적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고 하면서 내 책임은 내가 지고 남의 책임은 남에게 지우는 걸 못해. 책임져란 말을 못하네. 책임져란 말을 했을 때 엄청 힘들고 아프고 그랬어. 뱃속의 아기. 엄마가 아들을 원했어요? 엄마가 아들, 그 당시에는 엄마가 임신을 안 되는 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아들이면 좋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뱃속에 아기가 생겼는데 내가 원치 않는 아기가 생기니까 아우 널 어떡하니 나 책임 못 져 너. 아 우리 집에 돈도 없고 아 너 왜 생겼어 나 너 책임 못 져. 책임 못 져. 나 책임 못 진다고.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우리 애기가 내가 다 책임질게. 알았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렇게 태어난 거야. 책임지라고 못했어 당당하게. 내가 다 책임질게. 그러고 태어났어. 책임지는 마음을 너무 두려워갖고 상대에게 쓰지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다 당하는 거야. 내가 버린 마음, 책임져 하는 버린 마음을 상대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많이 오는 거야. 사람들이 오고 실제 생활에서도 당하지? 응. 그래서 책임지라는 마음을 제일 오지게 쓰는 아가가 누구나. 책임지라는 마음을. 책임져. 나 너, 책임져. 당연해 얘는 너무. 맞아. 나 책임져. 응. 돈 좀 많이 줘요. 나 돈 필요해. 책임져. 자 보니까 어떤 마음 올라와요? 이 책임지라는 마음 보니까. 당연한 것 같아요. 내가 책임지는 게? 네. 이 책임져 하는 이 모습이 내 모습으로 보여요? 아니요. 그게 이상한 거야. 그게 내 모습이거든.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밖에서 책임지라고 자꾸 오는 거예요. 남편도 책임 안 지고 나한테 지라고 하고. 이게 내 모습으로 보여야 되거든? 다시. 책임져. 나 책임져. 내 인생 엄마 때문에 망해서 책임져. 자, 본인도 합니다. 책임져. 나 못 줘. 책임져.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책임져. 나 아무것도 못해. 책임져. 나 못해 아무것도. 책임져. 못해. 책임져. 못해.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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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책임져. 책임져. 엄마가 책임져. 책임져. 자, 어떤 마음 올라와요? 조금 두렵긴 한데. 두렵지. 네. 책임지는 마음 쓰는 게 두려워서 못 쓴 거야. 네. 원치도 않는 애가 태어나서 그런다고 할까 봐. 자, 오케이 들어가. 이제 조금 그래도 아까보단 나아요. 아까는 무조건 내가 책임질게요. 이거밖에 못 하는 거야. 자, 다시 합니다. 책임져. 책임져. 엄마. 엄마.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엄마. 엄마. 나 엄마 딸이야. 엄마 딸이야. 나 책임져. 나 책임져. 나 책임져. 나 책임져. 자, 엄마 입장이 되는 거야. 내가 딸이야. 자, 두 가지 케이스의 딸을 보여줄 거예요. 어떤 딸이 더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은지 한번 느껴봐. 엄마, 저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엄마, 제가 다 책임질게요. 이런 딸, 1번. 2번. 엄마, 책임져. 나 엄마 딸인데. 다 책임져. 어떤 딸이 엄마 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후자가. 후자야. 그걸 전혀 못해. 내 딸 같지가 않아. 엄마는 되게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되게 어려워. 딸이. 그리고 미안하기만 하고. 내 딸 같지가.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든 없든 내 자식은 나한테 책임져 이래줘야 좋은 거야. 알겠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이가 들면 역전이 돼. 자식한테 야! 애미한테 용돈 좀 가져와. 네가 책임져. 이래야 또 자식이 또 인정받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해돼요? 근데 그걸 전혀 못 쓰네. 자 이제 내가 엄마예요. 자 사랑받는 딸 책임져. 엄마. 응? 책임져. 엄마가 나 만들었으니까 책임져. 엄마 나 돈도 주고 엄마 나 책임져. 엄마 나 약 좀 해줘. 나 아파. 엄마 책임져. 더? 엄마 책임져. 그럼 지구 말 다 해줄게. 얘기해. 엄마 다 해줄게. 책임져. 우리 다 해줄게.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응. 엄마 책임져. 다 줄게.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다 줄게. 엄마 책임져. 우리 책임 다 줄게 엄마가.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만 믿어. 엄마 저기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그래, 네 책임 하나도 없어. 다 엄마 책임이야. 엄마가 다 책임질게. 계속. 엄마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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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야? 엄마 책임지세요. 엄마 책임져. 엄마 책임져. 엄마가 책임질게. 우리 애기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게. 알았어? 넌 그냥 재밌게 살아. 엄마가 다 책임질게. 응. 이거 했어야 돼. 막 되게 서럽지? 이거 못해서. 얘 자식으로 사랑받고 부모도 사랑받는 마음 느끼게 하는 거야. 이 시절을 거쳐야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거야. 우리 애기 얼마나 힘들었어. 이거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짐을 지고 애기 때부터 책임져갖고 이제까지 책임져달라 소리 하나 못하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지. 그리고 계속 와. 너 책임져달란 말 빨리 해라. 나한테 해라. 영채님이 계속 보내. 남편도 책임 안 지어주는 사람 다 책임거리 막. 그런데 내가 낑낑거리고 내가 다 책임지네.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야. 책임 못 지자가. 네. 어떤 것도 지 인생, 지 목숨도 책임 못 지는데.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있을 뿐이야. 그리고 책임져달라는 마음이 있을 뿐이야.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그걸 인정해. 그리고 용채님께 맡겨. 알겠어? 용채님이 마음의 엄마잖아. 그 기도가 그거예요. 책임져 주세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책임지는 게 힘든 마음. 책임져야 된다는 마음. 책임져 달라는 마음. 전부 그걸 인정하고 맡기는 거예요. 시원하지 우리 아기? 네. 몸에서 에너지가 한 번도 안 해봤다 남편한테. 네. 자, 아픈 음악 틀어주세요. 자, 제 눈을 봅니다. 부모에게 부모에게 책임져달라고 책임져달라고 다 엄마 아빠 탓이라고 다 엄마 아빠 탓이라고 사랑받겠다고 사랑받겠다고 땡깡부리는 아기를 쓰지 못해 아기를 쓰지 못해 서러웠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보호받고 보호받고 의존하고 싶은 아기 마음을 의존하고 싶은 아기 마음 책임져 달라는 마음을 책임져 달라는 마음을 쓰지 못해 쓰지 못해 아픈 영리가 아픈 영리가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평생을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굳게 믿으며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집착하는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날마다 책임져 달라고 나 힘들다고 나 좀 지켜 달라고 무섭다고 올라오는 아기 무시하고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 내가 버린 책임지라는 아기 마음이 가해자가 되어 내 삶을 아프게 했습니다. 끝없이 책임지고 날마다 아픈 삶이 되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내 아기 마음을 책임져 달라는 마음을 사랑인 줄 모르고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가해자라고 버린 것을 참회합니다. 엄마 나 좀 책임져 주세요. 아빠 나 당신의 딸이에요. 책임져 주세요. 이제는 몸이 커서 엄마 아빠에게 의지할 수 없는 어른 아기인가 마음의 엄마인 영채님께 바라겠습니다. 영채님 저 좀 책임져 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책임질 수 없는 제가 너무 두려워요.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께 맡깁니다. 책임져 달라는 책임져 달라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 인정하지 않고 이 마음 인정하지 않고 책임져야 한다는 책임져야 한다는 어른 마음만 어른 마음만 쓰고 살아서 쓰고 살아서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를 아프게 했습니다. 아기 마음 인정해서 아기 마음 인정해서 영채님께 영채님께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책임진다는 책임진다는 마음의 짐을 마음의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영채님 영채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당신께 당신께 다 맡깁니다. 다 맡깁니다. 맡기고 맡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책임져 주세요. 저를 책임져 주세요. 편안해졌죠? 네. 에너지가 어깨로 막 나가는 거 느껴져요? 네, 손으로도 손. 나고 가슴 막 울리면서 막 이렇게 100km도 나가고 막 정신없이 나가는 거. 와, 어마어마해요. 너무 두려워서 그 빙의가 여기 심장 속에 숨었어. 엄마 아빠가 원하지도 않았던 자식이니까 미움받을까 봐 두려워서 뭐 해달라고 책임져달라는 말 하나도 못해갖고 발발발발 떨고 있어. 그 마음을 다 버려서 그 마음이 나가니까 지금 뭐 징징징 나가죠. 이러니까 짐을 이렇게 지고 살았잖아. 그리고 밖에서 계속 오는 거야. 협박하는 가해자로 책임져 네가 또 책임지라고 할까 봐 두려워서 엄청 뜬 거 아니야. 그치? 네. 괜찮아요. 영채님께 맡기고 책임질까봐 두려운 마음 올라오면 이 마음이 나라고 느껴줘야 돼. 근데 내가 느끼질 않아. 너무 두려우니까 버려버리죠? 네. 책임지라고 할까봐. 책임지라고 할까봐. 두려워서 벌벌 떠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느끼겠습니다. 느끼겠습니다. 그 부장이란 자리는 책임지는 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리거든. 이 마음을 버리면 안 돼요. 이걸 느끼면서 고객 응대하면 고객이 쑥 내려가. 너무 두렵고 책임지는 게 할 수 없는 마음. 근데 너무 두려우면 이 마음을 버리거든? 버리고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화가 올라오지. 알겠죠? 네. 책임지지 못할까 봐 두려운 마음. 책임지라고 할까 봐 두려운 마음. 책임지지 못해서 아픈 마음을 느끼면 돼요. 그리고 응대하고 최선을 다하면 풀리게 돼 있어요. 알겠죠? 네. 자, 몸을 그냥 느끼세요. 제 눈을 보고. 책임지지 못할까 봐. 책임지지 못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접니다. 아기가 접니다. 책임지는 것이 힘들다고. 책임지는 것이 힘들다고. 날마다. 날마다.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책임져야 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책임 못 지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책임 못 지겠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힘들다고. 힘들다고. 그 마음 느끼지 않고. 그 마음 느끼지 않고. 두려운 마음 느끼지 않고. 두려운 마음 느끼지 않고. 다 버리고 살아서. 다 버리고 살아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애쓰면서. 애쓰면서. 아팠습니다. 아팠습니다. 책임지지 못할까봐. 책임지지 못할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 마음이 접니다. 아기 마음이 접니다. 책임지는 것이. 책임지는 것이. 너무 힘든 마음이. 너무 힘든 마음이. 아기 마음이. 아기 마음이.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이 마음을. 이 마음을. 피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느끼겠습니다. 느끼겠습니다. 자, 열려서 이제 나가고 있어요. 자, 대단한. 감사합니다. 이야.